김창식! 넌 포위됐다! 무기 버리고 순순히 투항해! 설마 이렇게 빨리 경찰이 도착할 줄이야. 역시 혼자서 은행을 터는 건 좀 힘들었나? 뭐 그래도 괜찮겠지. 이쪽엔 인질이 있으니 저쪽이 쉽게 못 들어오는 틈을 타서 뭔가 비밀 통로를 찾아서 탈출을. 저... 뭐야? 슬슬 배가 좀 고파서 그런데 밥 좀 먹어도 될까요? 뭐? 미쳤냐? 지금 상황 파악 안 돼? 너 지금 인질로 잡혀있는 거라고 뒤지고 싶어? 글쎄요. 딱히 아무래도 상관없는데. 뭐? 여기서 살아 돌아간다 해도 다시 맨날 지옥 같은 야근에 상사의 폭언에 진상 손님들. 차라리 죽는 게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. 저기 겨우 그런 일로 죽는다는 건 좀... 겨우 그런 일? 응? 아저씨, 새벽 4시에 퇴근하고 8시에 출근해봤어요? 그것도 한 달 동안이나? 아니면 자기가 실수한 걸 덮으려고 밑에 사람에게 다 떠넘기는 상사 밑에서 일해본 적 있어요? 대출 자격이 없다는 걸 알려드린 이유로 손님한테 뺨맞아 본 적은요? 없는데? 그러면서 겨우 그런 일? 겨우 그런 일? 저기 일단 진정하고 난 그냥 목숨은 좀 더 소중히 여기라는 의미로... 거짓말하지 마요. 내가 죽으면 인질이 없어지니까 곤란해서 그런 거겠지. 예리한데? 뭐 아무튼 개똥밭에 굴러도 이승이 낫다잖아. 서로 좋은 게 좋은 거니 죽을 생각은 하지 말고. 응? 그 밥은 먹게 해줄 테니까. 끓여와요. 뭐? 탕비실에 라면 있으니까 끓여오라고요. 아니 인연이 진짜 돌았나? 진짜 혼나고 싶어? 확 죽어버린다? 진짜 죽어? 이 새끼가 내가 진짜 못 쏠 줄 알아? 인질 따위 없어도 그만이야. 그 입엔 좀 맞으신지. 아이씨, 물을 너무 많이 넣었잖아요. 신고서 이딴 걸 어떻게 먹어? 다시 끓여와요. 개같은 년. 조금만 참자. 협상 끝나고 인질이 필요 없어지는 순간 바로 끝장 내줄 테니까. One hour later. 아이고, 좀 더 세게 붙여봐요. 아, 참 강도질하러 온 사람이 왜 이렇게 힘이 없어? 이렇게? 이제 좀 살겠네. 진작에 이렇게 할 것이지. 밖에 새끼들은 대체 뭐 하는 거야? 이제 슬슬 인질 가지고 협상 카드 제안할 때잖아. 어? 뭐야? 왜 아무도... 우와! 뭐야! 갑자기 이렇게 쳐들어온다고! 김창식! 빨리 나와! 너 도망갈 데도 더 없어, 임마! 저것들이 돌았나? 야! 여기 인질 있다고! 사람 죽는 걸 보고 싶어? 뭐? 인질? 야! 다들 사람들 다 나왔다며! 네, 아까 탈출한 직원에게 확실히 확인했습니다. 이 새끼가 어디서 허세를 부려? 괜한 짓 하지 말고 빨리 무기 버리고 투항해! 미친놈들, 저거 진짜 경찰 맞아? 시민 목숨이 내 손 안에 달려있다는데! 안 좋은 상황이신가 보네요. 넌 뭐가 그렇게 여유로워? 나 여기서 못 나가면 이제 너 죽든 말든 상관없는 상황이라고! 사실 몰래 빠져나갈 수 있는 직원용 비상탈출구가 있긴 한데 알려드릴까요? 뭐? 비상탈출구? 뭐 일단 따라오세요. 일단 나가서 저희 집으로 가서 좀 숨어 지내면 되지 않을까요? 잠깐, 뭔 속셈이야? 갑자기 왜 이렇게 잘해주는데? 글쎄요, 제 말도 잘 들어주셨고, 뭐 스톡홀름 증후군인가 뭔가 하는 그거 아니겠어요? 뭐 믿든 말든 알아서 하세요. 그냥 쑤셔도 상관없으니까. 어쩔 수 없지. 일단 뭐 다른 수가 없으니. 아, 뭐지? 이 새끼가 어떻게 직원용 탈출구를 찾아서 나간 거야? 은행 내부에 공범이라도 있던 게 아닐까요? 침입하기 전에 미리 탈출 경로를 알려줬다던가. 역시 그런가? 근데 그럼 왜 진작에 안 도망치고 우리가 들어가고 나서야 부랴부랴 탈출구를 찾아 나간 거지? 그러게요. 무엇보다 가장 이상한 건 저희가 돌입하기 전 한 시간 동안 혼자 저기서 뭔 짓을 하고 있던 걸까요? 아무도 없는데 뭐 연기 연습이라도 한 건가? 저긴... 왜 그러시죠? 혹시 뭔가 알아내신 거라도... 아니요. 딱히 중요한 건 아닌데 이번 사건이랑 관련 없는 얘기라... 관련이 있는지 없는지는 저희가 판단할 테니 일단 짚힌 게 있으면 뭐라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아니요, 진짜 지피는 거라기보단 저기 저 창구 얼마 전 자살한 여직원이 쓰던 자리라...